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정부는 2월 21일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에 대해 국경을 개방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여행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주로 여행하는 모든 여행자는 승무원이 아니라면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ATD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요. 2022년 2월 15일 ATD 신고서에서 DPD로 대체됩니다. DPD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웹 형식으로 완료할 수 있으며 ATD에서 DPD로 전환 기간 때문에 2022년 3월 1일부터 DPD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이전 호주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출발하는 승객은 여전히 ATD를 제출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18일부터 호주로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출발하는 승객은 DPD를 제출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DPD 제출은 승객이 호주행 항공편 7일 전에 DPD를 시작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 상태와 출발 전 코비드 테스트 결과를 제공한 후 출발 72시간 이내에 DPD를 확정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DPD를 완료하지 않은 승객은 호주에 입국이 어려우며 DPD를 항공기 탑승 전에 완료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승객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DPD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항공사가 승객에게 탑승 전에 매뉴얼 신고서를 완료하도록 요청합니다. 승객은 완료된 수동 신고서를 보관하고 도착 시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2월 15일부터 가능한 DPD 웹 양식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며 3월 1일부터는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 모바일 디지털 승객 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DPD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